중국산 전기차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베이징 모터스의 전시장을 둘러보시겠습니다. 중국 차입니다. BAIC 엠블렘을 보시면은 한자 복자를 형상화한 걸로 보이는데요. 그 북경 현대, 베이징 현대의 50%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 여기 EV 트렌드 코리아에 세 가지 모델을 전시했는데요. EX5, EX3 그리고 EU5 세 가지 모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대충 둘러보니까 이 차의 그 완성도가 상당한데요. 인테리어를 한번 자세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리어입니다.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뭐 벤츠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데요. 이 중국차, 양산차의 그 조립이나 인테리어 품질 기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뭐 거의 현대기아차 수준까지도 올라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네요. 지금 사실 문제는 다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래도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 가죽 그 박음질도 넣어놨고 마감 그 품질 자체도 상당히 치밀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파워시트로 돼 있고 이 팔 닿는 곳 이런 패드 이런 데는 대시보드 아니고 도어패널 상단도 부드러운 스펀지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가죽 시트 마감도 뭐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상품성이 뭐 국내에서도 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. 꽤 잘 만든 차입니다. 꽤 잘 만들어진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 디자인도 꽤 세련됐고 조립 품질이 꽤 좋았습니다.